늦게 끝나서 그건 좀 애매하다. 막차 타고 집에 데려야 되나요? 아, 스타트업 연구원은 2016년에 두 분의 교수님의 도네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일 일진그룹 회장님하고 생명화 동화그룹 회장님께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저희가 2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9월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스타트업 스테이션이라고도 저희가 그 명명을 하는데 스테이션은 기차역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미션이고요. 꼭 개영대 학생들한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그 열려 있는 공간이 돼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연구원 산하에는 일진 창업 지원 센터와 승명호 앙트프로노십 에듀케이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지식이나 아니면 뭐 기업가 정신, 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의지 이런 것들을 하는 렉처가 있고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ABC 법률 관련일 수도 있고 대무 관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함으로써 창업이 그냥 꿈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뭐 자신감을 심어주고 뭐 분위기를 고양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사용자 취향을 분석한 공연연식 큐레이션 서비스 팔레타 팀 대표 강상현입니다.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은 사실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점. 이제 초기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만 뭐 주로 카페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저희만의 공간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뭔가 진짜 몰입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소비자들의 문제, 그 일반 국민들의 문제, 우리의 사회적 문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과정이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일진 창업지원센터는 정말 역량 있고 열정 있고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의 법인화하는 과정을 도와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그 창업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연계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 회사의 이름은 아이오펫이고요. 반려동물과 더 나은 공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창업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예전에는 리더십도 부족했고 소통 능력도 부족했었고 스타트업 스테이션 들어오면서 조금 방향성을 한번 잘 잡히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기도 하고 저희는 스카이랩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참신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좋은 게임을 만들고자 형성된 그런 팀입니다.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이라는 특수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컨텐츠에 대한 피드백과 공감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뉴미디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서 광고주와 마케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피카소 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드리면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션에서. 저희 분발한 선미는 헷갈리는 남성들을 위한 친절한 화장품 웬아이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팀원분들이나 선생님, 교수님들께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팀은 술의 의미를 담는 인조잉 라이온스 팀입니다.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재미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더욱더 완성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진심이 신성현 분들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추데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투자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형 이웃 커뮤니티 우트를 만들고 있는 박준혜라고 합니다. 추추데이가 좋았던 건 일단 준비를 하면서 대여섯 번의 연습을 통해서 정말 서비스가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준비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추추데이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투자사들과의 미팅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팔로우 부분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이 실제가 돼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